제가 제일 놀란 것은 환상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은 하나의 거짓이다. 그것은 정말 환상, 바로 헛것보는 것에 불과하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었는데 제가 예수 믿고 있는 날 집에서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. 그것이 뭐냐? 대단히 중요한 제목입니다. 과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냐 안 주실 것이냐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 구하는 이는 내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 하고 간절히 구했습니다. 한 대여섯 사람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제가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어요. 그때 하늘문이 열렸어요. 하늘문이 열렸는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는데 구름 같은 빛이 내려. 이게 무슨 빛일까? 이 무슨 구름이 이렇게 보이나? 하고 보니까 거기에 주님이 지팡이를 딱 쥐고 짚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고. 그런데 이 어깨에는 천사가, 애기 천사가 셋이 이 어깨를 빙빙 돌면서 내려옵니다.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러한 환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? 주님 오십니까? 아, 주님 오시네요. 그런 경황이 아니에요. 제가 막 미친 듯이 펄펄 뛰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.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꼭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. 그 응답을 받고야 말겠습니다 하고 막 더 열심히 기도하니까 구름을 타고 점점 내려오시더니 한참을 내려오시더니 저 가까이 오시면서 딱 정지하는데 얼굴이 빛이 촤악 비치는데 지팡이를 딱 들고 주여 오늘 이 내가 가지고 이거 간절히 기도하는 이 문제를 응답해 주시옵소서.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옵소서. 하지간에 그 지팡이를 주고 방향을 촤악 가리키는데 일절 말씀이 없어요. 방향을 촤악 가리키는데 바로 그것이 응답이었어요. 주님 바로 그것이 응답입니다. 이제 알겠습니다. 그 응답대로 하겠습니다. 하면서 기도했어요. 한참 하고 나니까 다시 오신 그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고 쭉 천상으로 올라갑니다. 제가 놀라고 신기하고 그리고 신통해서 눈을 딱 뜨니까 같이 예배드리던 그 몇 사람은 다 간대운데 없어질 경우이고 저 혼자만 있어요. 저 혼자만 그 구름을 타고 오신 주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고 그 언약을 받는 그 시간. 그 후에 그 주님이 가르치는 방향대로만 일을 했으면은 그 일이 정말 100%가 내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인지라 그 후에 내 머리를 굴려서 딴 방향으로 가다가 결국은 일은 됐지만도 일은 50%밖에 안 됐어. 나중에 보니까 그 길로 갔으면 100% 됐어. 그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의 응답의 말씀,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간절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.